어떻게 잤어요? 처음에 NC 지원받았어. NC 지원받았어요? 네. 너무 좋았죠. 그때가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잊지 못하죠. 그 지명받았을 때 그 느낌. 그 숙소에서 보고 있었는데, 대학교 숙소에서 보고 있었거든요. 정말 행복했죠. 지금도 행복하고요. NC 들어오길 잘했구나, 이런 생각 드세요? 네, 들죠, 당연히. 못 받은 거죠. 그러나 프로의 무대는 그만큼 냉혹하죠. 흘린 땀만큼 정직한 것이 없다지만 때로는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는 것도 적지 않습니다. 됐습니다. 네, 됐습니다. 부진한 성적 때문에 팀에서 방출된 후 선수 생활까지 접었던 김동건 선수가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야구를 얼마 동안 하셨는데요? 제가 프로 연쳐서 한 13년 됐고요. 어렸을 때부터 다 했으면 20년 넘었고. 와, 오래 하셨네요. 오래 했죠? 네. 오래 해도 어지러워요. 잘 모르겠고. 야구는 정답이 없어요. 항상 계속 배우고 해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다이노스에서의 선수 생활이 그에게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혹시 실례지만 네.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 32살. 그럼 야구 선수로서는 지금 한참 남았죠. 아직. 네? 요즘 수면 긴데 여기 있잖아요. 우리 호준이 형. 호준이 형 나이까지 하면 한참 해야 돼요. 형 은퇴 시기를 놓친 거라니까. 운동을 업으로 삼은 사람에게 프로 선수라는 이름은 자부심이자 때로는 큰 짐이 되기도 합니다. 늘 결과나 성적만으로 자신의 가치를 평가받기 때문이죠. 이곳 다이노스엔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해 그라운드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선수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겐 지금의 기회가 더욱 절실할 수밖에 없겠죠. 원래 훈련 시간 다 끝난 거 아닌가요? 다 끝난 건데요. 이 팀 애들이 팀을 더 많이 해요. 확실히 전에 넥센에 있었는데 넥센보다 애들이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확실히 더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게 지금 이 팀이 좀 경쟁이 심한 편이에요? 굉장히 심한 편이죠. 왜요? 다른 팀은 어느 정도 뭐라 해야 될까 기틀이 많이 돼 있잖아요. 이 팀은 기틀 자체도 없어요. 그냥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기 때문에 누가 치고 나가면 그 사람이 기틀이 돼요. 누가 치고 나가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다 동등한 출발선에서 출발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죠. 누구에게나 열려있지만 아무나 잡을 순 없는 기회.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기회를 위해 선수들은 늦은 밤까지 땀을 흘립니다. 프로야구 선수들에겐 야구 경기장이 직장이나 다름없습니다. 선수들이 가장 먼저 출근 도장을 찍는 곳은 어디일까요? 여기 트레이너실인데? 응? 트레이너실이. 어디 가세요? 아, 치료 어제 받은 거 보고 트레이너. 크고 작은 부상에 시달리는 선수들에게 치료실은 반드시 들러야 하는 장소. 여기 아침부터 치료실에 선수들이 많이 계신데요? 아, 어제 치료받았던 선수들은 8시, 1시간 전에 와서 보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운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을 하고 보고를 하고 이런 식이죠. 출근하면 항상 먼저 들리는 곳이 여기 네. 치료받았던 네. 저희는 1시간 반?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일찍 나와서 시간 시작하기 전에 그때 선수들의